아, 왜 이게 안 돼? 2등이 누구시더라? 미고가 민식이 아빠는 25점. 3구가 윤호. 28점. 4구가 고매불량님 구독 감사합니다. 말랑. 28점. 5구가 5구가 고마워님, 민식이 아빠님, 3구가 윤호, 4구가 말랑. 5구가 두께씨 30. 6구가 용당군님. 7구가 푸르나이 27점. 8구가 이독사 28점. 자, 밑에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잡아주는 거 있죠? 어, 권재일님, 혹시 권재일 그 캐스터님 아니십니까? 빌리아즈 TV? 자, 지금 왼쪽으로 치는데 이거 끌 수 있다고? 못 끌어. 두께씨 팔이 지금 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밀리잖아, 지금. 야, 밀립니다, 지금. 당구 20년 동안 150, 200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년, 20년인데, 20년 동안 150, 200인데, 20년 동안 1년에 한 번 칠 수도 있잖아. 어떤 연도만 뭐 특별하게 많이 친 년도 있고, 나머지는 1년에 한두 번 칠 경우가 많죠. 다음 주 월요일이요? 모르겠습니다. 자, 리버스. 리버스 오늘 잘 치셨잖아. 원 쿠션.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안 돼요. 투 쿠션, 쓰리 쿠션. 회전력 많이 살려서. 이게 세테이블일 때와 안, 세테이블이 아닐 때의 스타일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당점도 많이 내리셨는데, 큐 스윙까지 풀 스윙을 나갔으니, 저렇게 꺾이는 게 덜 꺾이는 거겠죠. 아, 나 좀 이따 이거 보여준다, 내가, 진짜. 좀 이따 두께씨가 잘 치면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건 회전량을 잡아서 치는 건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서 회전량이 잡힌 상태죠, 저건. 잡혔다는 건 뭐냐? 회전량을 뺐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추가요? 자, 독사님 다음에 노마워 공 괜찮다. 이 정도면 빵꾸 한번 떠줘라. 아, 이러면 어려워. 예, 권재일 캐스터님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땡큐 땡큐님. 별풍선 33만 별풍선 감사합니다. 33. 고고고 레전드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레전드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레전드 형님 오셨어요. 야, 암만 제가 지금 찾아봐도 고대 레전드라는 분을 뭘로 치던데. 아무튼 형님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본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왜 레전드였는지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형님. 자, 여기서 하쿠를 칠 텐데 1조 쿠 어떻게 가죠, 여러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투쿠션
3쿠션으로 쫑안 나면, 아, 2쿠션 쫑안 나면 3쿠션 2쿠션으로. 여기 쫑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빼나. 그 키스를 열로 뺐어. 그럼 내 공을 길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이래서 짧게 절로 빼려고 했는데, 너무 얇게 치니까 내 공이 안 돌았죠. 이 공은 어떤 공을 쳤어야 되냐? 빨간 공, 빗겨치기를 쳤으면은 훨씬 좋았던 공입니다. 이 공보다 10배는 좋았던 공이에요. 빨간 공, 빗겨치기. 다음부터는 저희 방송을 나중에 다시 보기 보신다면, 빗겨치기를 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쿠션 쳐서 코너 깊숙이 오는 빗겨치기를 칠 거예요. 기대가시죠? 쳐서 여기서 이게 최대한 짧은 느낌으로 가야 돼요. 짧은 느낌, 그래야지 이렇게 쪼다더러 맞습니다. 그렇죠. 짧은 느낌 좋아요. 좋습니다, 형님. 보여주세요. 예전에 한창 큐 들고 다녔던 실력을. 괜히 뭐큐 들고 다녔던 거 아니잖아요. 잘 쳤으니까 들고 다녔잖아. 쭉빵 치러. 예, 올해 6월 19일 날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공은 한번 예술구를 한번 보여줄만도 한데, 그렇게 뭐 예술구도 아니지, 정도. 여기서 살짝 끌어서, 여기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요렇게, 요런 모양. 원쿠션까지만의 라운드를 너무 여기서 많이 끌면 안 되고, 가다가 끌리게끔. 그렇죠, 요렇게. 너무 많이 끌리면은 여기서 많이 꺾이겠죠. 지금 많이 꺾이는 겁니다. 여기를 어차피 처음부터 맞자마자 꺾이는 게 아니라, 라운드성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쿠션 지점을 꺾이는 라인.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라인이 여기서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더 많이 꺾였어. 그러면 출발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가면 갈수록 짧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꺾이는 라인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50 출발해서 20 정도로 보면은 되겠다. 근데 회전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당근 당점 뭐 하단이죠? 하단. 하단인데 앞에 있는 두께를 가까운 거리에 있었잖아요. 얇게 치냐, 두껍게 치냐. 두껍게 치니까 많이 꺾이는 거고. 얇게 치면은 덜 꺾일 거고. 고리너큐 이번 달에 벚꽃에 12쪽 상대에서 69만 원에 풀세트 나온다고 합니다. 초이스엠님 별풍선 야, 300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이스엔님! 별풍선 300개 해주시면서 통금팬가입 감사합니다. 야, 초이스엔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렇게 통금팬가입.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구 많이 배우시고요. 닉네임처럼 초이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단. 원, 투. 여기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렇죠. 모르는 포지션이요? 거의 뭐 웬만한 거는 제가 다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다뭐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더 여러분들보다 잘 치는 거는 더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잘 치는 거 아닐까요? 자, 끌어쳐서 여기서 이렇게. 너무 큰 스윙으로 끌어칠 필요 없죠, 이거는. 그렇지. 좋다. 아, 짬나? 얍! 어, 맞아줬어. 질이었다. 여기서 이거 남일 쳐야 됩니다. 두께씨가 왜 두께겠어요? 이런 두께를 잘 치니까 닉네임이 두께입니다. 몇만 치면 되잖아. 저 사이로 빠지겠냐고. 그렇지. 들였다. 야, 들였습니다. 지금 잘 치고 있으니까, 이번 큐 끝나면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자, 우라 쳐도 되고. 당점 낮춘 거 보니까 내공한 박자 쉬었다가 올 거예요. 타이밍 봐보세요. 아, 이러면 안 돼. 아. 야, 미쳤니? 키스, 키스. 안 맞았어? 아, 그래도 4점인가 쳤지? 야, 진짜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이거 멋있어요. 저도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나왔습니다. 이 한쪽 치는 거 보고 보여드릴게요. 경리단 용단군님 치는 거 보고. 우리 또 피키님이 또 재밌는 거 하나 보내주셨어. 자, 1점. 자, 우라를 치면 되겠죠. 두툼하게 치는 거죠. 1점 골을 보내고 내 공이 따라가냐. 얘를 옆으로 제껴 넣었을 때내 공이 가냐. 근데 당점이 낮은 거 보니까 옆으로 제껴 놨을 때 치려고 그러는 거지. 저거는 조금 채고 안일하게 쳤어요. 저건 뭐냐. 열로 보내면서 내 공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보내면서 뒤따라가는 두께가 돼버렸으니까 1점 골가 이렇게 키스가 날 수가 있던 거예요, 지금.
확실히 얇게 치던가 두껍게 치던가 정하셨어야 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습니다, 이거는. 자, 야, 두께 도시입니다. 두께 도시. 아, 이런 거 어떻게 만드시는 거야? 아,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와, 진짜 멋있네. 야. 예? 진짜 멋있어. 뭐 나만 멋있어. 나는 뭐 뻔히 뭐 가면에 선글라스 낀 거에 모자 쓴 거지. 나 형이 멋있어. 두께 도시. 감독 해커 두께 챈. 주연 두께 챈. 자, 얇게입니다. 흰비압 잘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코너로 들어가면 흰비압 안 되면 그냥 빠딱 서버려요. 야, 좋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두께씨입니다. 두께챈. 아, 재밌는 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자. 할수 있다, 노마우야. 노마우 할수 있어. 자, 이거 우라 쳐도 되고, 이쪽으로. 하쿠 쳐도 되고. 이거 하쿠 칠때 위험한 점은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원코, 투코 맞고, 열로 가서, 혹시나 여기서 얘랑 쫑난다든가 아니면 내 수구랑 여기서 키스가 날수 있어요. 그것만 빠지면 됩니다. 각도는 일단 잘 맞춰놔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얇게 쳤어요. 두껍게 치면은 내 공이, 아, 두껍게 저걸 빵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칠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얘가 날라와갖고 여기서 키스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 권재일님, 권재일 캐스터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만원 기부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아, 예. 아프리카 할줄 모르셔서 유튜브에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에서 저렇게 만원 이상 후원 됐을 때저 사진 올라갑니다. 두께씨 사진. 저 소리는 보내시는 분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한번, 권재일 님도 한번 출연하셨으면 하는 그런 거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20점 정도 치지 않으시나요? 20 초반? 자, 세게 쳐야 됩니다. 세게. 생각보다 너무 세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임팩트는 있으셔야 돼요. 아이고.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거를 맞고 내 공이 살짝 꺾일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저렇게 부드럽게 넣어갖고 이 공이 사실 튕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각도가 조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각도에 저런 임팩트면 거의 열로 찬다고 보셔야죠. 자, 빵꾸 치면 됩니다. 자, 빵꾸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살짝 튕기는 느낌이 나야 되겠죠. 퀴즈를 잘 봐보세요. 아이고, 죽어있는 퀴즈입니다. 이 퀴즈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큐 끝이 쳤을 때 저렇게 다운이 되면은 저런 밀리는 현상이 더 생겨요. 치고 나서 큐 끝을 살짝 탁 올라간다는 느낌. 큐 끝이 올라간다. 그러면 공이 더잘 튕깁니다, 여러분. 큐 잡아주는 스트로크는 언제 쓰면 유용하나요? 그런 게, 야, 어떻게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권재일님.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이 즉방 룰에 한번 참여하셔서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한 20점 초반 치시지 않으시나요? 자,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이렇게. 아, 두툼하게.
죽어 있지 두툼하게는. 여기 지금 치시는 분들이 서로 본인 자체가 너무 자신 있어서 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냥 한번 참여하고 싶고 쳐보고 싶고 그리고 본인 점수에 맞는 점수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맞는 리그에. 25점이시면은 25점 리그. 수요일 정도 되겠죠. 화요일이나. 자, 이거는 비껴치기를 쳐야 되겠죠. 내고 쳐서 최대한 길게 칠수 있게끔 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너무 두껍게 맞으면 내공이 이렇게 밀려서 길게 갈 수도 있고 일자구가 이렇게 키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시카키리우스. 야, 업. 아이고. 자, 아우, 독사형 공도 잘 봤네. 공도 잘 맞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길게 빠지는 것밖에 없겠죠. 이렇게 짧게 빠지는 것도 있고, 와, 많이, 많이 감아 놓으셨네. 아, 얇게 치면은 지금 각도를 얇게 쳤을 때 저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얇게 쳤을 때. 얇게 치면 어떻게 쳐야 돼? 얇게 치는데 그냥 툭 치면은 길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감아 놓으려고 친 건데 스피드가 붙다 보니까 내공이 감기는 현상이 더 세지는 거죠. 얇게 쳤을 때 저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얇게 쳤을 때 이적과 여기 그냥 편안하게 있다. 그러면 얇게 툭 쳤겠죠. 근데 내공을 얇게 치면 길어질까 봐 뭔가 이제 해놓으려고 행위를 한 거죠. 그 행위가 감기는 현상이 생겨서 저렇게 사이로 빠진 겁니다. 예, 월요일, 요일에 따라서 실전적 핸디가 다릅니다. 월요일은 20점 이하, 화요일은 20, 한 3, 4점 이하, 수요일은 26점 이하, 목요일은 30점 이하. 자, 여기서 치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야, 이제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노마우어가. 20점하고 30점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20점들은 20점들끼리. 25점 정도는 25점들끼리. 자, 이거는 들어온 라인이 어디다? 60이다. 60은 어디다? 여기다. 여기서 코너까지 가야 되겠죠? 길게 빠질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돼요. 그렇죠. 길게 빠질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치면 됩니다. 자, 좋다. 여기서 이것만 해결하자. 그렇지. 그렇게 서야 돼. 그래야 여기 파이브 쿠션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들어오는 각도를 잡는 거죠, 지금. 잡는데, 포쿠션 자리를 먼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포쿠션 자리를 잡는데, 여기서 요 정도 떨어지면 되겠죠, 여러분. 35 정도. 35면은 여기서 35 정도.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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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인데, 내가 50, 뭐, 5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55보다 조금 짧아요. 20을 회전을 많이 주고 쳐서 치면 되겠습니다. 후미다이님 별풍선 61개 땡큐 회전 많이. 쌉싸비에스. 많이! 짧아. 아. 짧아, 짧아. 많이 짧아. 아유, 크루나인의 별풍선 61개. 박찬호풍 감사합니다. 박찬호풍 감사합니다. 권재일님께서 보기만 해도 는다는 거 제가 보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공을 쳐야 되는데? 이공 쳐도 되고. 익히시면 안 나면 되겠죠, 다이렉트로. 아이고. 버큐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버킷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우스. 쪼갱기 데스까? 잠깐 한번 와주시겠어요? 자, 오라를 칠 텐데, 오라를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떨어지는 라인 어디다? 30이면 좀 짧고, 35 정도 맞추면 되고요. 땡큐 여기서 단지 내 각도가 21님 일자이기 때문에 별풍선 부드럽게 회전만 31개 다 땡큐 태워놓으면 되겠죠? 쌉싸비우스. 저렇게? 빠질 데가 없죠? 좋습니다. 아, 딴지님, 별풍선 쪼갱풍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공이 왔을 때는 우라를 나미로 치고 가면 되는데 그건 약간 좀 두께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아, 이거 비켜치기도 가능해요. 요거 비켜치기도 가능한데
요게 요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두께치기를 쳐서 52개 땡큐 짧게 코로나이 오빠 두께 짧게 치는 겁니다. 비껴치기 짧게 포쿠션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좋다 라인 좋고요 속도 좋고요. 아 오늘은 갤러리에 와이프전 있네 와이프전. 아 몇 명이 오셨어? 두 분 오셨어요. 말랑말랑님 와이프분이랑 미식이 아빠님 와이프분. 아유 크루나인님 감사합니다. 아 똑같아요 김익선사님. 아이고 찬이님 뭐 공 지적질 하면 안 돼요. 네 이 원장님 많이 늘으세요. 아이고 아유 좋은 방송 네 이정희님. 와이프분들끼리 사과한 게 털모자 탔나요? 아 두께님 연습구 사진. 탈탈탈자님 1368번째 감사합니다. 아이고 땡큐 이천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 이왕이면 멘트도 날려주시면 감사할 텐데. 아, 이 집은 사고가 없으니까 대대에서 빨간 공 하나 얹어놓고 사고 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구력은 각각 다 다르시던데. 아, 그래요? 꿀셰프님. 아이고, 이천님 또 다시 1,000원에 감사합니다. 기부 감사합니다. 아, 나, 아, 맞아. 2%님, 2%님. 아니지 구력은 밑에가 아니고 밑에는 핸디지 핸디 앙앙님. 아니 쉬질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 프로님 여기 권재일 캐스터님도 계세요. 아 소녀 감성. 아 그래요? 무슨 사진이었지? 한번 찾아볼까요? 두께씨 연습구? 잠깐만 연습구 치는 사진이었나? 연습구 치는 사진은 없는데? 선수 비하발언 하시면은 내 쫓깁니다. 어? 너처럼 땡큐 꽃드롱 20님 꽃드롱님? 아 이거 안되는데 저 요풍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 씨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8개 감사합니다. 아, 그 해커님이 킬 때 양쪽으로 줄이 틀 때, 아, 얼굴? 예. 네. 이정희 프로님은 누가 알고 있는 그 심판분이시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건가? 이거는 줄이 틀 때 아닌데? 아, 돈의 사진 바꿔달라고요? 줄이 틀 때 사진 저게 아닌데? 찰자요. 아, 찰진다 그랬고 자꾸 요풍을 보내시는데 금지당했어요. 아, V4텐다? 아, 그거? 잠깐만. 피키님이 해주신 거? 왜 이거 사진 안 받아놨어? 아 소렌토님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꽃드렁님 니 작품 감사합니다. 아 몸이 빨리 나아져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저장. 이것도 아 요거 얘기한 거였구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피키니. 다시 보여주지. 진공마왕님 어서 와요. 흐름 의식님도 어서 와요. 이거?
아, 오늘 이거 아, 너무 웃긴다. 도깨비님 별풍선 아, 10개 땡큐 저랑 짭짬이었어요. 아니 두께 씨랑 해커는 해커님은 고리나. 저는 소렌토. 아, 오그로가 많네 정말. 이 개념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네요. 도깨비님 10개 감사합니다. 꼬기형 어서 와요. 그 선수 비아바람 하지 마시라고요. 집에 보냈어요. 에휴, 내비 더요. 그래서 내가 잘라버렸어요. 아, 이거. 어? 그러니까, 쿠드롱님 말씀대로. 하나를 못뺄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심영준님, 팩트가 아닌 걸 떠나서 못칠 수도 있죠. 그냥 그거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굳이 글로 안 쓰셔도 돼요. 그러게요, 리사님. 아이20님 별풍선 100개 땡큐 아이고, 쌉싸비오스. 아이220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야, 100개로 통큰 팬가입, 그걸로? 1369번째.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상도님. 네, 감사합니다.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에헤. 진공마왕님 별풍선 30개 땡큐 자, 여러분들 쌉싸비오스.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그만 싸워요. 네, 알겠습니다. 용탄 다 쳐버릴게요. 아, 네, 맞습니다. 쌉싸비우스님, 저 맞아요. 제가 그 쪼갱입니다. 진공마왕님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컨디션인데 하루로 모시게 하네. 아, 준성님, 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네요. 원래 이쁘지도 않아서. 염신님, 저를 보셨군요. 예전에 파주 원룡에서 제가, 다마 구장에서 제가 일을 땡큐 했었죠. 소렌토 슈타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와, 그거 31개 아시는 분 땡큐 생각보다 없는데. 쌉싸비오스. 보는 것만으로도 23점은 느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적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남들 다 담그고 늘겠다고 보는데 왜 고춧가루 뿌리냐고. 쪼갱뿐 감사합니다. 쳐버려야겠다. 너도 집에 가! 나가! 계속 싸우네. 응. 같이 수고했어. 예. 자, 진짜 바깥에 여자친구분들이 두 분이나 오셨어요. 아, 보기 좋습니다. 훈훈하고. 야, 당구장을 저희가 뭐 저쪽한 미사리 쪽에다가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공기도 좋고 주차도 잘 되고 그런 쪽에다 한번 하고 싶네. 놀러 오시라고. 오실 때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그러면 좋겠다. 미사리 쪽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3가라고 깊숙이 쳐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아,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건. 물고기님 별풍선 아. 18개 땡큐 쌉싸비오스. 허공도 잘 치면서 여친 동반하다니 젠장. 형님도 데리고 오세요. 형님이 그 있잖아요. 한 분. 예? 그 사모하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사리. 미사리 좋다. 아, 예. 20점에서 22점 올릴까 중인데, 그러면요, 권재희 게스트님,
월요일 리그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기시면은 22점 올리는 그런 미션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등 안에 들면, 8명 중에.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송,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꼭 이렇게 약간 센세이션하게 외곽 쪽에다가, 미사리 뭐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길도 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카페식으로 카페도 하고, 당구도 치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좀 약간 죽박, 저희 땡큐 당구 방송에 놀러 올 때는 약간 좀 놀러 온다는 느낌으로.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여자친구랑도 오시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구 실력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원래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권재일님. 예. 급격하게 노력하는 시기가 있어야 당구도 그때 당시에는 막안 늡니다. 당구는 3개월 주기로 는다고 보시면 돼요. 3개월 주기. 바로바로 늘지는 내가 지금 늘었나? 안 늘었나?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죠. 3개월 전에 쳤던 분이 이제 쉬워 보여. 굉장히 쉬워. 만만해. 그러면 는 거예요. 또 3개월 지났더니 땡구땡구스님 또 별풍선 쉬워 보여. 우주께 땡큐 쌉싸비오스 난 이제 자야겠다 넘 졸리다 유 예, 풀코스 형님. 알겠습니다. 주무십시오, 형님. 아, 역시 바른 생활. 자, 빵꾸 거의 맞아 있죠? 맞아. 오, 뭐야, 이거. 야, 이걸 못 치셨다고? 스쿼트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깊숙이 못 들어가고, 너무 바깥에 맞아서 빠졌네요. 빵깎기가 됐네요. 공칠때 스트로크가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는지, 이거 죽어있는 스트로크 느낌이죠. 살살 치려고 한 건데, 구멍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깊숙이 못 들어갔는데, 스트로크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랭커들을 봐도, 우리나라 랭커를 보든가, 해외 랭커를 보든가, 스타일들은 다 틀리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안전하게 친다는 공통점. 뭐, 득점을 내는데 뭐 되게 어렵게 득점을 낸다든가, 속도 자체가, 속도는 또, 속도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득점할 때 모양을 보면은, 스타일들은 다 틀려도, 공 들어갈 때 득점하는 속도를 보시면은, 속도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게 뭐냐? 요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로 다 쳐도, 들어갈 때 득점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는 스트로크에 의해서 안전하게 칠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공을 안 치시고 이 공을 치시는데, 자, 이거 우라를 칩니다, 여러분. 얘가 장쿠션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쿠션을 맞으면 키스 날것 같고, 장쿠션 맞으면 얘를 돌아서 키스 날것 같고. 와우, 저 코너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서 키스가 나네? 이렇게 들어가네? 그렇죠. 키스가 많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초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타이자님은 안녕히 가세요. 예, 저렇게 바로 뭐, 나 쫓아내달라는 그런 얘기죠. 아, 나이스. 아, 자, 런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친다고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뒤로 맞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 뒤로 맞춰야 뒷공이 좋아요. 그러면은 회전을 많이 살려야 되겠죠. 원 쿠션, 투 쿠션, 30 정도는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뭐야? 아,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1적구를 저렇게 두툼하게 쳐서 저렇게 큰 힘 배합을 사용해갖고 맞추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각도에서는 너무 쉬웠잖아. 이거 말고도 1적구를 더 얇게 치면서 부드럽게 칠 수 있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야, 이 좋은 공이 지금 이렇게 쳐버렸어. 저런 큰 힘으로만 안 쳤어도 괜찮았는데. 야, 이거는 쳐서 뭐 이렇게 맞춰서 뭐 이렇게 뭐 변화를 많이 일으켜서 치려고 하는 건데. 예, 권재일님 많이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야, 우리 독사형은 오늘 공도 잘 치는데 하루 종일 공도 잘 봤네. 자, 이거 확실히 선택해야 됩니다. 코너 바리로 빠지지 않으려면은 다이렉트로 칠 건지 5 쿠션으로 4 쿠션이나 칠 건지. 근데 다이렉트가 좋죠. 5 쿠션은 지금 각도가 내 각도가 빗각이기 때문에 저 사이로 빠질 수가 있어. 다이렉트로 쳐야 되겠죠. 예. 아, 리더스 21님 별풍선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팬가입 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게 봐보세요. 이런 당점 스트로크 이게 본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분 여기서 학구로 칠 거예요. 이걸 학구로 칠 건데 여기 떨어지는 라인이 30은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30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당점을 지금 1시 정도 방향을 주고 세게 쳐서 깊숙이 넣어가지고 내 공이 회전이 덜 먹는 상태로 칠 수가 있고 당점을 3시 방향을 주고 더 앞에를 쳐서 더 앞에를 떨어뜨려서 회전력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당점이 제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독사형님이 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방법으로 치신 거예요. 당점을 1시 정도 방향으로 올리시고 두껍게 쳐서 깊숙이 넣고 내공이 길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지금 어떻게 당점 스트로크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가 없습니다. 아, 이거 잘 치셨다. 네, 유튜브는 별풍을 쓸 수가 없고요. 유튜브 보시면은 저희 설명하는 난에 그 유튜브 후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떨어지는 라인이 어디다? 40은 최소한 맞아줘야 됩니다. 회전을 많이 살린 40이에요. 최소한 가까운 거리에 있죠. 회전 많이 살려야 됩니다. 좋아요, 이거. 자, 저런 임팩트, 저런 회전약. 내공이 1적구보다 살짝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까지 회전을 많이 살려서 갈 수 있는 각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공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치는 방법이 조금 틀려지겠죠. 그런 거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이쪽으로 확고 치시는데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데 거의 짧게 빠질 것 같은데 아, 이쪽이구나. 여기서 키스만 빠지면 아 좋다. 아, 너무 잘 치신다 이독사 형님. 오늘 자 여기서 이 공을 치려고 하니 너무 허공에 떠 있는 공이에요. 그리고 키스도 걸려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오마워시 빵 칠 수도 있고 거의 근데 내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는데 짧게 3쿠션 짧게 보는 겁니다. 회전력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죠.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줘야 되고 속도도 1쿠션에서 2쿠션으로 날아갈 때 회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속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전량도 회전량이지만은 너무 빨리 가버리면은 1쿠션에서 2쿠션으로 날아갈 때 회전량 먹는 시간을 안 줘서 길어져요. 그래서 회전도 많이 주는 거지만은 속도도 어느 정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각도에서. 너무 두껍게 칠 수는 없잖아. 얘가 키스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고점자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좋다. 노마워가 좀 살아납니다. 아, 2적, 1적구 힘 배합이 조금 아쉬워요. 28점이면은 1적구 힘 배합 조금씩 신경 쓸 때거든요. 얘가 여기 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음 공 쉽게 치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치는 거에 여기까지 힘비합 신경 쓰고 치면 좋잖아요. 28점인데 어퍼컷 조금만 조심하면 아이고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수가 너무 안 눌러주시는데? 여러분? 추천 안 눌러주시면 저 해설 안할 거예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도 하루에 800개 미션 있잖아요. 엄지척. 지금 500개 눌러주셨는데,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등급 키스 잘 빼야 됩니다. 여기서. 저렇게 빼야 돼요. 저렇게. 근데, 여기서 나올 때, 그렇지. 아, 조금 위험했어. 더 확실하게 뺄수 있었는데. 자, 이거 쳐야죠. 학구. 빵! 쳐서, 이쪽으로. 여기서 한계각이 어디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계각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게 칠수 있는 한계각. 지금 한계각, 여 사이로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뭐냐, 이게? 최대한 깊숙이 놓으면, 이거 치셔야 돼요. 아, 저 오픈 브릿지 회전력 줄여주고 저거 불안해요. 저거는 회전을 줄인 상태로 이렇게 세워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건 회전 다 주고 쳐도 되는 공인데, 이렇게 칠 필요까지는 없어요. 봐봐요. 남잖아요. 저렇게 칠 각도가 아닙니다. 왜? 회전을 다 주고 깊숙이 넣었을 때 한계각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원포인트 들어가는 라인. 그죠? 근데 저거를 회전을 빼가지고 무시로 치려고 하는 각도는 어떤 각도냐? 내 각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각도가 선생님 아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내 공이 좀더 요런 각도로 돼 있을 때. 요런 각도로 코너까지는 내 각도를 못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이것도 근데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각도. 하고 치려고 했을 때. 이런 건안 나옵니다. 자, 이거, 뭐야. 쿠마댕구님 별풍선 100개 쿠마 땡큐 댕구님 쌉싸비유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삽사비유스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잘 듣고 이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조금 전달력이 딸릴 수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래 보시다 보면은 아, 짧다 이거. 키스로 잘하면 되겠다. 키스 얹혀서 그네를 타서 안 된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해커가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 땡큐 계속 보시면 김작가 알아들을 수가 선생님 있어요. 별풍선 31개 땡큐 아, 쌉싸비오스. 감사합니다. 작가야, 쪼갱뿐 고맙다. 예, 이석현님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는 라인 50. 내공 출발 어디 50. 코너다. 그렇지, 그렇지. 와. 한마디 했어. 응? 아, 롱팔로우 스트로크 끝 모양이요. 롱팔로우로 쳤을 때는요. 휴끝 모양을 간단하게 지금 15초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 둘, 셋. 이 상태로 끝나겠죠? 손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했는데 공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잘못돼서 쳤는데 이렇게 돼 있어. 팔 모양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되신 분들 가끔씩 계세요. 근데 그 모양보다는 치고 나서 요렇게 이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 모양. 이 모양이 됐다는 건 뭐냐? 잡히는 데가 이 뒷손.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열로 잡힌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하나, 둘, 여기서 셋 이렇게. 끝나고 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잡았어. 하나, 둘, 셋. 이 모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어마어마 얇게 쳐야 되겠죠? 많이 얇게. 아, 여기서 되겠다. 안 되나요? 아, 나이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라를 치면 되겠죠? 우라를, 키스를 여기다 놓은 사이에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내공이 일적으로 여기 올때 내공이 먼저 지나가는, 뭐야, 오마우스인가? 오마우스네. 조금은 저렇게 치실 때는 지금 오마우스 쳐도 되는데, 내공이 큐가 되게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회전 방향을 이렇게 세지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큐가 어느 정도 지금 스피드 있게 나갔어요. 회전 준 방향으로 큐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또 대비해서 어떻게 치냐?
당점을 2시에서 1시로 올려서 칩니다. 저런 스트로크로 치려면은 당점을 1시에서 1시 반 요 정도 주고 지금 스트로크로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3시를 줄 거면 내공이 회전 방향으로 많이 휘지 않도록 그런 거를 방지해서 그런 스트로크를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전력 반대로 칠라는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전을 내가 3시를 주고 있지만은 임팩트 승가 들어갈 때는 회전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반대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치는 공들이 있습니다. 공에 가는 진로 방향이 많이 꺾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스트로크예요. 그게 관성 구름을 약간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약간 고점자용이었습니다. 방금 거 칠 때 하전자분들은 그냥 흘려 넘기세요. 부름다리 참 그렇게 많이 쳐요. 부름다리 아직 어디 치는 거니. 20개로만 치려면은 그냥 앞에 내 공을 지우고 그냥 나가야죠. 그냥 이 상태로 공이 없다 생각하고 쭉쭉 치면 되죠. 자, 이 투가락을 쳐서 시각길 이웃을 맞춰서 치려고 그러네. 깊숙한 거 아니니? 뒤로 쓰리가락이 많다.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자, 이거 합구 쳐도 되고, 제가 볼 때 이거 합구 쳐야 되는데, 여러분 빨간 공 합구 쳐야 되는데, 이거 쳐도 되기는 해.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 일접고 올라올 때 키스도 나면은 이미 그건 없어. 코너 깊숙이,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 공이 많이 올라가야 돼. 많이 많이. 아, 조금 어설프게 쳤어요. 자, 이거 짱꼴라도 있는데. 자, 이거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된다? 얇게. 충격량을 많이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 많이 줄여야 돼요. 얇게. 저거 치는 거 치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치는지. 얍삽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얍삽이. 얍삽이도 얍삽이지만 그렇게도 많이 치십니다. 아, 지렸다. 아, 나이스. 2점. 허리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 자, 저런 공 칠 때 하나의 요령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큐질 요령을. 자, 잡았잖아요. 저게 백스윙이 커지면은 물론 어느 정도 백스윙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커면 클수록 저게 충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족구를 막고 내공이 옆으로 많이 튕그러지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런 공을 칠 때 옆으로 튕그러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최성원 선수가 칠 때 저런 학구를 굉장히 잘 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명 깨작깨작 스트러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예비 퀴즈를 앞에서 깨작깨작깨작 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저런 거 치고 임팩트 피니시 순간에도 백스윙이 크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요령. 자, 오른팔을 생각보다 아, 잘 치셨습니다. 아우, 계속 치세요. 설명할 테니까요, 저는. 자, 오른팔이 생각보다 앞으로 가 있어 보세요. 자, 좀 짧게 잡으시란 얘기야. 오른팔은 그러면은 뒤로 백스윙이 크게 하려고 해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충격량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야,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이 공? 야, 이 공 못 치셨어? 네, 오른팔의 위치를, 그립 잡는 위치를 조금 더 앞에를 잡고 쳐보시면은 더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오른팔에 그립 잡는 위치를 팔 모양을 애시당초 이러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러고 앞에를 당겼어요. 앞에 브릿지걸이 잡 놓고 오른쪽 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안으로 마치 피니시 끈 모양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애시당초 이러고 들어가 보세요.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 백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립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립 팔뚝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빼려고 해도 많이 뺄 수 없는 그런 지금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자신 있게 찔러 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일족구한테 맞는 충격량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거 써먹을 수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정말 저런 학구 치실 때 좋은 요령이에요. 빙구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리게 잘 쳤네 지금. 굉장히 잘 쳤어. 자, 여기서 이런 공이 아까 전에 여기가 한 개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각도에서 써먹는 거예요. 회전량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치는 거는 지금 같은 각도에서 써먹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왔을 때 거의 저초이스 아니면은 지금 치는 초이스 이둘 중에 하나로 가죠.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 빵꾸죠? 빵꾸 자신있게 엎드는 거 보니까 뭐야? 당점이 너무 높았다. 얍!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뽀글 뽀글뽀글 하나 나와야지. 자 그러면서 PPP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장타 한번 갈것 같아요. 뭐야 이건 또? 아, 야뭐 이렇게 키스를 빼지? 머리 끌적끌적 할 만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쳤지? 이렇게 치려고 한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거는 바로 그냥 열로 보내면서 쳤어야 돼. 그럴 공이죠. 일적구가 코너 쪽으로 가고, 요렇게 포지션 세우고.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쳐야 맞추기가 쉽고, 포지션이 된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여러분, 선수들이 포지션 이렇게 하잖아요. 포지션 하는데, 어거지로 포지션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치면서 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 공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런 학구를 칠 거다. 그러면 이거는 맞추기가 우선이에요. 포지션보다는 맞추기가 우선이야. 왜? 1적구도 여기 있고 2적구도 허공에 떠 있고 내공도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걸 포지션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공이 뭐잘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공을 포지션 세워 놓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결대로 치는 공에서 포지션을 다 생각하고 치는 거죠. 결대로 치는 데에서 어려운 공에서 포지션까지 생각하진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포지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치는 공이 있고 득점을 먼저 나가라고 생각하고 치는 공이 있고. 야, 짧어? 깊숙이 안 들어갔어? 되겠지? 아, 다행이다. 자, 학구 레지를 칠 텐데, 빵 쳐서 1적구 붙여놨을 때, 내공이 나가야 돼요. 빵, 1적구 붙여놨을 때, 나가야 돼. 아, 키스가 살짝 걸렸어. 더 두껍게 치고, 내공 더 코너로 보내야지.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12시가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넘었어요.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200분만 더 눌러주시면 오늘도 800분 미션 성공입니다. 미치겠다.
야, 아까비. 피키님, 감사합니다. 야, 재밌는 것도 많이 보내주셨네. 아, 저거, 저장해놓고 핸드폰 화면이나 카톡 배경화면이나 바꿔놔야 되겠다. 자, 노마오야, 가자. 여기 코너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내공이 이렇게 맞고 밀려서 들어가냐. 살짝은 밀려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서 출발점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돼요. 이제 속도를 너무 세게 안 쳐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살짝 밀리고, 코너로 깊숙이, 키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꺾여줘야 돼. 아이고. 이렇게 될까봐 코너 깊숙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세게 쳤어. 세게 치면은, 지금처럼 노모하고 좀 세게 쳤거든요? 세게 치면은, 회전량을 많이 살려야 돼요. 근데 저런 힘 배합으로 치려면은, 원 쿠션에서 투 쿠션 넘어갈 때 이미 많이 꺾여 있어야 돼요. 꺾여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도 저런 힘배합이면은 코너 발이 안 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링크님. 뭐, 자, 이거는 뭐, 야, 코너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야, 안 나와, 안 나와. 이건 안 나오는 공이었어요. 자, 하쿠레지 칠 텐데, 하쿠레지 치는데, 얘가 여기서 얘를 붙여놨을 때, 내공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공이 지금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쿠레지를 안 치고, 오마오시 레지인데, 야, 그래서 하쿠레지를, 오마오시보다는 하쿠레지가 나을 것 같은데. 어, 됐다, 이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 공은, 자, 우라를 칠 건데, 일족구하고 키스가 많이 걸려있는 공이죠, 이 공은. 그래서 이 공은, 빵! 쳐서 내가 코너로 보내는데, 회전량을 빼서 쳐야 되는 고급 기술이에요. 빵! 쳐서 일족구는, 요렇게 빼, 요렇게 갈 때, 내 공은 코너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고급 기술. 저거는, 거의 30, 오!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32점, 35점 돼야 칠수 있는 고급 기술입니다. 자, 이 공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거는 40을 보셔야 돼요. 하구를 치는데 다이렉트로, 키스는 열로 빼고, 내공은 이렇게 가서, 아이고, 너무 얇았어요. 어차피 없었어. 안녕하세요. 한번 더? 못하네. 마감질 잘 해주라는 건 어떤 거냐? 치고 나서 팔로 끝 맺음을, 매듭을 잘 치라는 거예요. 싹! 이 모양이. 축구치,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찔러주라는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문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있게 팔로우를, 둘, 셋. 야, 제가 그거 누구 어느 35점 치는 분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매듭 좀잘 치면 진짜 잘칠것 같다. 끝 매듭이 약간 뚫린 상황에서 매듭을 잘못 짓는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우승도 그 이후로도 많이 하고, 물론 제가 뭐 알려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웠어서 다른 거잘잘 치는데. 그 매듭 하나 잘 바꿨는데, 큐끝이, 와, 완전 좋았어. 큐끝 매듭 잘, 확실하게 잘 쳐줬는데, 내가 쇼트로 칠 거면은 쇼트 매듭을 딱 쳐주고, 팔로우로 부드럽게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서 부드럽게 져주고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김동호님 뭐요? 김동호님 그 아까 전에 그 끌어치기 우라는 두꺼운 두께가 맞는 건데 그게 장쿠션하고 내 수구하고 서로 일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두껍게는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내 수구가 일족구랑 서로 단쿠션을 바라보고 있는 끌어치기 우라랑 일족구랑 내 수구랑 장쿠션을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두껍게 치는 우라가 키스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키스는 잘 보는데 키스 빼고 칠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키스를 빼고 칠라는 그거는 이제 두께하고 힘 배합 당점 두께 당점 두께 힘 배합 스트로크 이런 게 아직은 맞아있지가 않아서 그렇죠. 아직 대장님이 치시는 그 힘 배합에 안 맞아 있어서 그럽니다. 자 이거 요 열로 빼야 되겠죠. 열로 갈 때 내공을 회전 많이 살려서 떨어지는 각도 어디다 넉넉 잡고 30 이상 30 떨어지면 짧을 수 있어요. 짧아요 이러면 짧아 회전을 많이 살렸어야 돼. 지금 갑자기 절봉이 됐어. 갑자기 절봉이 됐어요 지금. 야. 아 근데 저는 골이나 미디움 핍스입니다. 전화상담원이 아니라 저희 같이 BJ 보는 쪼갱이에요. 쪼갱 채팅 많이 해주는 우리 쪼갱입니다. 아 키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두키씨가 평소에 키스를 못하니까 당구공에다 하고 있잖아. 자 쉬는 시간을 막간에 이용해서 그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 멋있는 거 하나 나왔어. 쪼갱까지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제목 짝대기입니다. 타짜가 아니고 짝대기예요. 아 큰 거 한 판에 인생은 예술이다. 아 해커 두키씨 쪼갱 이쁘게 나왔네. 아 자, 재밌게 나왔어요. 당달령이 없어. 왜 당달령 안 넣어주셨어요, 피키님? 잡고 있는데 사진을 보고 있었네. 어디 잘 나왔어. 오. 어? 잘 나왔어. 아 두께씨 때문에 미치겠다. 어떡해. 어, 완전 정마담처럼 나왔네. 쪼마담. 아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팔 좀 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해커 찬스가 나올 것 같아. 해커 찬스가 나올 것 같다고? 네, 잠깐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순위. 야 키스. 아 나 진짜 큐가 나가다 말았어. 저런 게 자신 있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팔로우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스피드를 더 탁 붙이든가 딱 붙이든가 아니면 자신 있게 착 나가야 되는데 약간 나가다 만샷이 나오면은 항상 저런 키스가 나서 에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예 식구님 안녕하세요. 조심히 내려가셨죠. 자 1등 야 독사형이 마지막에 그렇게 못 쳤는데도요 여러분 232R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232R 그리고 2등 유노형 118R 역시 사이즈 있네. 3등 크루나인님 114R 4등 두께씨 92R 5등 용당구 경리단 용당구님 76R 6등 민식이 아빠님 70R 7등 말랑말랑님 56R 그리고 꼴등 노마우어 그래도 40알 열알 올라갔네. 아까 20알도 안 됐었는데 그래도 20알 넘게 올렸네요. 마지막 1시간 잘 치면은 100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10점짜리 하나만 쳐도 10점짜리 하나만 쳐도 70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